UI 디자이너 지금 10개월 차고요. 26살 김이진입니다.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16년 차? 설립된 16년 차 됐고, 디지털 에이전시고요. 위트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. UI UX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기업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, 그 기업 연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봐주셔가지고 바로 취업까지 연계가 된 케이스예요. 광범위하게 말을 하면 UI 디자인이고 그 중에서도 웹 디자인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. 모바일과 웹 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디자인 작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조금 방황을 했었어요, 처음에는. 어떤, 이전에 직장을 한두 번, 세 번, 최대 세 번까지 다녔었는데, 그세 군데 다 이제 이걸 제가 30년 후에 해도 과연 재밌게 즐기면서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꾸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재직할 당시에 한번 들었었는데, 제가 그 방황하던 시절에 그게 생각이 나서 검색으로 이제 찾아보았더니 딱그 시기에 UI UX 엔지니어링 과정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늦게 됐습니다. 어떤 홈페이지를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배운 그 UI UX 리서치까지 해서 이제 그 인턴 저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다 붙어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 그네명 중에서도 팀을 나눠서 저랑 한 친구는 디자인을 하고 다른 친구랑 그 다른 그 오빠가 있었는데 그분은 다른 프로젝트에 이제 기획 쪽으로 이제 하고 각자 프로젝트 하나씩은 가볍게 이제 시작 단계에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. 기업 연수 그거 선정하는 거는 절대 네임 밸류 보고는 선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면 제가 아마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는 그때 특강 오셨던 강사님들이 다그 기업 연수에서 대표님들이 거의 오시잖아요. 그 분들의 이제 강의하시는 걸 보고 저는 선택을 한 거라서 아마 그걸 자세히 좀 분석을 하셨다면 그분의 스타일을 보고 그 회사의 느낌을 알지 않았을까 합니다. 저는 한90% 이상은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취업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무슨 일을 해야지 오래 먹고 살수 있을까 그런 거랑 이 교육 과정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거 고민했었어요. 근데 일단 그런 고민을 할 때는 무조건 해봐야지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난 경험은 빨리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무조건 일단 고민된다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.